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아니 이왕 쓸 거 용어 좀 통일해 주면 안 되냐? 로고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아 짜증나네. 만국우편연합이라고 해서 UPU라고 돼 있어요. 창설이라고 하면서 연도가 나옵니다. 과연 우리가 이제 수업 목적상 연도를 외워야 될까라는 건데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보험 쪽에서 나름 역사적인 어떤 상품을 갖다가 출시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연도가 문제로 해서 나왔다는 거죠.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모의고사로 해가지고 그 문제를 냈긴 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출제자가 미친 척하고 출제하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그런 마음으로 해서 냈는데 진짜 그랬다는 거죠. 완전 미쳤죠 사실은. 답을 해보시면 대상 국가가 나오죠. 39개국 요거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아 짜증나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어디까지 외워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고민스럽죠. 대상 국가 39개국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인데 출제자가 냈으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상 국가 39개국 이렇게 내용 보시고요. 그러니까 바꾸려면 다 바꾸거나 안 바꾸려면 그냥 놔두던가. 아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망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바꿨냐면 뭐 분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바꿔놨는데 여기 와서는 그냥 다시 또 망실 또 이렇게 쓰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는 바뀌고 저기는 안 바뀌고 막 이러니까 사실 이제 이거 하는 것도 헷갈리죠 사실. 대상이 뭐라고 되냐면 EMS 한 다음에 소형 포장물로 돼 있어요. 이상하네. 분명 뒤에서 뭐라고 했어요? 등기, 소형, 포장물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등기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건데 지금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된 이 자료 자체가 고시가 된 내용이에요. 고시가. 검증 과정을 다 통해가지고 구분해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여기는 등기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등기 없이 소형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공부하는 얘기예요? 그냥 나온 대로 공부하세요. 다만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등기 소형 포장물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아 머리가 아픕니다. 예. 청구인에게 국제우편물 반환 및 주소 변경 정정 청구서 CN17 이렇게 돼 있습니다. CN17이 어떤 것이냐 개념은 파악됐는데 여기서는 우편물 환부 주소 변경 등 청구서라고 했지만 뒤에서는 우편물의 반환 환부 아니야? 반환 및 주소 변경 정정 청구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아니 이왕 쓸 거 용어 좀 통일해 주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편 상식에 공부하기가 힘든 게 뭐냐라고 하면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걔를 갖다 걸러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미친 척하고 출제자가 저걸 내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건데 교재 나온 대로 판단하세요. 나온 대로 아시겠죠? 우편 상식 관련했을 때 문제가 내용 자체가 심화돼가지고 문제를 구성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바꾼 거는 아니면 문장의 어떤 표현을 갖다 생략하거나 추가 혹은 내용에 약간 수정을 가하거나 말장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단점이 뭐냐 이게 너무나 수험생 친화적인 교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 말인데 해석이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 또 일부는 내용상 흠이 있거나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들도 약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우편은요 우리가 예전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죠. 처음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생소함이 지금 크게 계속적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어느 정도 숙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잠깐 지나게 되면 여러분 걸로 해서 어느 날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쉬지 말고 꾸준하게 정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